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신명나는 경기도 사장님들과의 만남. 경사났네. 경사났어. 경기도 주식회사와 YTN 라디오가 보진하고 생생하고 상생한 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코너인데요. 일본은 이 가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참 흔치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높은 임대료와 너무 빨리 바뀌는 트렌드 때문이고요. 중소기업은 뭐 말해 뭐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한 세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2세, 3세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대가 함께한 건강한 가구 중소기업이 있어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쉐우드 가구의 이희경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민석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희경 대표님이 제가 지금 3대째라고 했으니까 이희경 대표님이 2대시고. 예. 그럼 1대인 인창업자 아버님은? 예,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돌아가셨고요. 예. 이희경 대표님께서 먼저 쉐우드 가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숲이 만나는 공간을 창조하는 쉐우드 가구 이희경입니다. 저희 쉐우드 가구는 1974년 일대 창업자이신 아버님께서 원목 식탁 및 의자 전문 제조회사인 율림 가구로 시작하여 네. 1990년 2대인 제가 식탁 및 소파 등을 제작하는 가구 전문 브랜드 회사로 46년째 네. 가구만을 생각하며 3대 아들로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가구 브랜드로 네. 성장해가는 가구 잘 만드는 쉐우드 가구입니다. 대표님 시무식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이희경 대표님께서 2대시고요. 1대 창업자는 74년부터 원목 식탁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90년부터 우리 2대인 지금 이희경 대표님이 식탁, 소파 같은 거실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3대 우리 이민석 대표님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쉐우드 가구 아들, 그리고 쉐우드 가구 온라인 유통을 운영하다가 이번 1월 갓 창업한 더포레 대표 이민석입니다. 아, 창업을 했어요? 네, 창업했습니다. 좀 잘 해요. 그러면은 원래 쉐우드 가구에서 일을 하다가 네, 맞습니다. 어떤 창업을 한 거예요? 좀 똑같은 방식이지만 이제 더 포렛이라는 회사로 이제 가구를 네. 다시 유통하고 제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를 창업해서 이제 쉐우드 가구는 거실 가구 위주의 브랜드이지만은 저희는 이제 거실 가구 또한 이제 침실 가구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할아버지께서는 식탁 을 만드셨고 아버지는 이제 거실 가구를 만드셨고 아드님은 침실로 네 맞습니다 확장을 시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직 결혼 이희경 대표님은 아니 이민석 대표님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이제 화장실이나 정원이나 네. 확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맞아요. 네. 그러려면 우리 이민석 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과 할아버님이 이어오신 이 사업을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희경 대표님 어떠세요? 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가업을 이어받았고 이제는 조금 확대해서 내가 다르게 해보겠다 그러고 나간 거잖아요.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실은, 제가 이대를 잇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저로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저로서 왜요? 끝내려고 했었는데, 참, 알다시피 중소기업이,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또 제가 많은 사람이 겪었던 이제 외환 위기 IMF도 이제 겪으면서 이것은 이제 저로서 끝나고 우리 이제 아들 둘은 그냥 전문직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월급 받으면서 네. 월급 주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요새 트렌드인 이제 TV 홈쇼핑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쪽으로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나이 먹은 제가 하기에 한계를 느끼고 아하. 예 그다음에 중소 기업이 구직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들에게 한번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저기 상대를 오. 이어가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아빠 찬스가 아니라 아들 찬스로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아빠가 중소기업을 하셨거든요. 그 중소기업 하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 자식들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 제가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참 편치 않은데 그래서 저나 제 동생은 가업을 잇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민석 대표는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는 도망가라고 했는데. 아,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이제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원래 다른 공부도 했었고 다른 꿈을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도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더 생각 또 못했었는데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저녁 늦은 나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저녁을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한번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제 딱 맞았어요. 평생 나랑? 직장이 됐죠. 왜냐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요즘 말이 많은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뭐 이런 말은 많을 수 있지만은 사실 저도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사실 정말 말단 사원이었고 말단 직원에서 이제 제가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만큼 성과가 네, 성과도 있고 제가 뭐 입김이라면 입김이 부러지는 거에 회사가 조금이라도 가는 방향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성취감이 좋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다른 회사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에 좀 더 책임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서 좀 해봐야겠다. 그렇군요. 네,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이희경 대표님 아주 든든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속으로 이럴 거예요. 너도 한번 해봐라. 아마 아버님도 그런 생각 하셨겠죠. 이희경 대표님 보면서. 예,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가구 사업이 트렌드에 따라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창업주가 했을 때 가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74년도잖아요. 네. 그냥 필수품 정도의 네. 느낌 아니었나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봤을 때 그때 네. 당시는 이제 저희가 그 가업이 그 도금 이제 뭐 그때 말로는 맥기라고도 했죠. 도금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저희 이제 가업으로 있으시면서 그때 당시에 가구는 캐비닛이나 철제 캐비닛이나 그다음에 네. 비키니 옷장, 네, 접이식 네. 의자들이 우리들 가구였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집안에서 도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중후반에 아버님이 철제 식탁 가구로 창업 율림 가구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캐비넷이나 이런 거 도금하다가 네. 철제 식탁을 만드셨군요. 예,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60년대 한 후반이 저희 이제 그 창업 연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74년 원목 가구를 정말 가구다운 가구 예, 하면서 그때 창업 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민석 대표님 요즘 원목 가구 잘 안 쓰잖아요. 다들 좀 싼 중국의 이런 뭐라 그러죠? 합판 같은 거 예. 그런 거 쓰고 하는데 지금 3대째가 볼 때는 가구 트렌드가 엄청 많이 바뀐 거를 본인이 잘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되게 뭐 1인 가구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DIY 뭐 이런 식의 저가형이라든지 한 번 쓰고 뭐 말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정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정말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맞춰나가려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맞습니다. 약간 요즘에 소비 패턴이 좀 많이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아까 아버님이 온라인 네. 이야기하신 네, 맞습니다. 것처럼. 네.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 때나 이럴 때는 매장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소비자 대면대면으로 그렇죠. 많이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솔직히
제품을 보지 않고도 많이 구매를 하고 맞아요.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똑똑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가구를 제대로 된 가격에 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그렇게 변한 바뀌었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쉐어드가 지금도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희경 대표님은 처음에는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 비싼 가구를 사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고 컴퓨터로 클릭해서 봐? 이게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트렌드가 가장 많이 바뀐 게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MF 전후에 그 TV 홈쇼핑이 들어오면서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가구를 보지도 않고 네. 만져보지도 않고 앉아보지도 않고 가구를 산다는 건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IMF를 거치고 나면서 그 TV 홈쇼핑을 시작하면서 보면서 아, 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제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TV 홈쇼핑 및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오프라인 매장이 없군요. 예, 오프라인 매장은 전혀 없고 매장도 없습니다. 네. 창업주인 아버님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데 저도 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본 적이 있지만 이게 사보면 입소문이라는 게 나거든요. 사실 그렇구나. 이 가구가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사기 편하고 싸도 안 사요. 자, 이 쉐어드 가구만의 장점, 경쟁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민석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뭐 백화점 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원래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셨네요. 네. 그런 이유는 사실 그런 걸 운영하면서 사실 기타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뭐 매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네. 좀 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아까 봤듯이 정말 좋은 제품을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입소문이라든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외국에서는 현재 저희가 저희 제품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 거실 가구 위주인데 특히 소파 위주인데 사실 소파는 배송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가지고 보내기도 정말 지금 한국 안에서도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인데 네.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기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더 포렛이라는 회사 침실 가구 위주의 브랜드인 조금 더 택배라든지 조금 더 포장면에서 좀 더 편리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줄 수 있는 가구를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더 포렛을 또 창업한 이유기도 합니다. 아, 이희경 대표님, 이민석 대표님이 이 쉐어드 가구 홍보라 그랬더니 결국 더 포렛 홍보를 네. 이렇게 하네요. 네. 그러면 더 포렛으로 지금 침실 가구 만들었어요? 네,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홈쇼핑에서 5월에 런칭을 또 하거든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더 포렛이 이제 드리모라는 침실 가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리모 바이 쉐우드라는 브랜드로 이제 이번 5월에 첫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그냥 섀도우 가구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 해왔던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팔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네. 본인의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느낌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이 부담이 되고요. 정말 잘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지금까지 잘 열심히 해봤지만은 진짜 꼭 성공은 해야겠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이 네. 아주 큽니다. 이희경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 저희 엄마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너 방송하는 거 보는 게 더 떨린다고. 근데 저도 자식 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물건을 내는 아들을 본 심정이 더 떨리실 것 같아요. 이제 4년 전에 우리 이민석 군이 이제 가구에 입문을 했는데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이 많았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많은 이제 차이가 있고. 네. 근데,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뭐, 겉으로는 많은 혼내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질책은 더 좀 잘했으면 하는 질책이었고 그래서 네. 그 4년 동안 해오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3대인 이제 이민석 군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세계화니까 세계화를 해서 나가는 데는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옆에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칭찬한다라 하더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말은 잘 안 하시거든요. 하더라로만 들으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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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가 오늘 뭐 가정의 달 특집 방송이 됐는데 네. 아,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생생경제를 통해서 2세 경영, 3세 경영 우려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눴지만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가업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요. 새롭게 진화하는 게 또 특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쉐우드 가구와 더포렛 경기도 주식회사랑 홈쇼핑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다음 달 5월 초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침실 가구 하시는 거죠? 네, 침실 가구로. 네. 네. 저희가 메모리폼 토포 매트리스라고 해서 이제 3단 접이식 방식으로 이제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메모리폼 토포 매트리스가 기존 토포들하고 달리 이제 MDI 메모리폼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이제 바디 웨이브 존이라고 해서 저희 특수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한 번 더 특수 가공을 해서 이제 인체 전신의 이제 체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을 준비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물건들 제가 직접 한번 누워볼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희경 대표님 보세요. 환경 생각하죠, 물건에. 몸의 굴곡 생각하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희경 대표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IMF도 겪으셨고 금융위기도 겪으셨고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으셨겠어요. 대표로 우리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제 굉장히 떨리고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저도 IMF를 겪어서 금융위기를 겪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또 뭐 많은 우리 국민이 다 겪으셨던 내용을 저도 겪었는데 특히 이제 IMF 때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가구를 제가 이어서 다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로 굉장히 많이들 어려우실 텐데 말씀대로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면은 다 잘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의지의 네. 한국인이라는 그 고전 용어가 떠오릅니다. 네, 또 통용되는 거니까요. 진리니까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훈남이시네요. 훈남은 이경 대표를 말하는 걸까요? 이민석 대표를 말하는 걸까요? 이민석 대표죠. 저희 아버지. 네. 자, 유서 깊은 업체네요. 3대째 운영하는 기업이라 더 의미 있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라이브로 잠시 후 4시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841님, 여행, 말만 들어도 설레는 여행,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랑 가까운 속초 가서 바닷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렇네요. 아, 8948님 코로나19 끝나면 이태리 로마 가고 싶습니다. 로마의 화려했던 옛 터전 보고 싶습니다. 2789님 울릉도 가고 싶어요. 요즘 동네 산 가는데도 마스크 써야 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0332님 울릉도 가고 싶다고 이분도 남겨주셨네요. 9772님 작년 12월 말에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네팔 다녀왔는데 힘들지만 좋았어요. 바로 가고 싶습니다. 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629님은 저는 일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행보다 우리 일하러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여행 가는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다시 올게요. 잠시 후 라이브로 뵐게요.